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전복이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낙지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낙지를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하라판장에서 가져온 국내산 자연산 숭어입니다. 저희가 포토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할 안곡게가 나왔습니다. 지도 서망에서 가져온 할 안곡게 국내산입니다. 할 안곡게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묵직합니다. 저희 꽃게 좋은 걸로 보내드린 거 아시죠?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할 안곡게로 보내드립니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할 안곡게예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내산 뿔소라 자연산입니다. 2kg, 4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요. 2kg에 10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자연산 해삼이고요. 1kg에 7마리에서 10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는 국내산 자연산 해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역시 통영 멍게를 드셔야 됩니다. 통멍게 있고요. 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조개 간자는 저희가 까서 보내드리면 간자 살도 보내드리고 날개살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오징어 철이 돌아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갑오징어고요. 집에서 딱 드시기 좋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오늘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말에는 갑오징어로 초무침이나 아니면 볶음으로 드셔보세요. 햇감은 안 되고요. 갑오징어 진짜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자랭이 병어입니다. 자랭이 병어는 가장 작은 병어를 말하는데요. 뼈채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작습니다. 그 대신 이걸 살짝 말려가지고 졸여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반반찬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자랭이 병어를 반 상자, 한 상자씩 사셔가지고 저장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미녀 참돔입니다. 바다의 미녀 참돔은 이 시기가 가장 맛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년 양식을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가장 맛있고 포동포동한 시기다 보니까 참돔 저렴할 때 많은 분들이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 참돔입니다. 한번 드셨던 분들의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